나 촬영할 때 있었던 일인데 난 촬영 때문에 긴장해서 그런가 배가 안 고프더라고. 그래서 혼자서 촬영장에 남아있었는데 처음 발상은 이제 자꾸 한국 공포 영화가 전부 이렇게 자꾸 서양화가 되니까 동양 공포나 특히 한국 공포가 권선징악이나 귀신이 꼭 무섭지만 않은 사연이 있는 귀신들이잖아요. 이런 이야기의 강점을 어떻게 현대 관객에게 어필을 하는가 기생형을 할 때 포인트였고요. 그러다 보니 옛날 이야기에서 이제 발췌를 해온 거고 조선시대부터 이런 이야기는 되게 많더라고요. 지금으로 치면 인신매매건도 많았고 특히 아이들 유괴 납치 공포 그런 것 같아요. 항상 욕망이 불러오는 것 같아요.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남의 어떤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공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요? 기생형은 부모를 잃고 이제 홀로 남은 한 아이를 주인공 가족이 이제 부양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공포 영화죠. 겉으로 보기에 어떤 새침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털털하고 작업할 때마다 이제 대화하고 이러는 내용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. 확 폭 안 돼, 폭! 아유, 근데 좋겠다. 아유, 좋겠다. 내가 하면 안 연기가 처음이라는데 아주 그냥 깡도 좋고, 키도 많아가지고, 오히려 이제 그 에너지를 컨트롤 하는 게 많이 애를 먹었어요. 됐어? 됐어? 본인도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카메라에 잡히는 자기 모습들이 어색한지 처음에 좀 낯설어 했는데 그 후반부에는 뭐 알아서 하더라고요. 프로 연기자같이. 그래서 개인적으로 흥미롭습니다. 이영섭 분은 이제 올해 12살인데 정말 연기를 한 10년 이상한 차량 연기자 같은 그런 포스를 뿜어내서 아주 굉장히 든든했습니다. 기생형 되게 재미있게 찍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영화 보러 많이 많이 왔어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